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된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시행 5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이제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뜻대로 경상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들도 홍 지사의 얼음장에 예외 없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에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즉 홍 지사가 동의해야 무상급식 예산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산물이었던 무상급식이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내년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무상급식 보조금은 모두 804억 원.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고 일선 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도민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기구이자 견제기구인 도의회가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도의회가 집행부와 같은 시민사회 혹은 학교 현장과의 적절한 역할을.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 갈등 중재와 대책 마련에 대의기구인 의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